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사 2018 시작하겠습니다. 예. 야, 정치의 계절이 다가왔으니까 시사, 정치. 정치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냥 선거. 싸움. 싸움. 국회의원? 국회의원. 원래 정치의 에센스, 특히 대한민국 정치의 에센스는요, 뭐니 뭐니 해도 공천이에요. 왜 그럴까요? 가장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순간이 공천 시기. 아,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누가? 당대표나. 그렇죠, 그렇죠. 그 말은 사실 참 웃기게도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또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하는 민주주의 선거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민주주의 선거는 허울이고 결국엔 권력을 쥔 사람이 임명하는 것과 별 다르지 않는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공천이에요. 좀 말로는 상향식 공천이다. 막 민의를 반영하는 뭐 배심원제 용어는 아주 좋은 걸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의 공천은 공천권을 행사하는 뭐 당대표가 됐던 또는 청와대가 됐던 또는 지역위원장이 됐던 이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임명식 공천이고 또 우리의 선거법이나 정당제도가 정당의 공천, 특히 유력정당, 뭐 여당, 야당이라고 하는 정당의 공천을 받고 나온 사람들은 정당의 공천 없이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에 의해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뭐 선거 후원을 받거나 하는데 좌우가 되기 때문에 이 참 말로는 민주주의 선거를 한다고 하지만 짜고 치는 고스도 판하고 비슷한 것이 대한민국 선거다.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셨어요? 누구세요? 오늘 여기 왜 나오셨어요? 타로입니다. 이 공천 관련해서 지금 박사님 말씀 이제 들어보니까 경선 얘기만 많이 들었던 것 같지 실제적으로 어떻게 공천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근데 어떻게 황심서 이 시사 프로에 나오실 생각을 하셨어요? 저도 이제 시사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시사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네. 아, 시사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황심서 패널에 나오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타로입니다. 토라. 토라. 네. 토라. 타로. 예, 막 나도 헷갈립니다. 세상에, 세상에. 네. 어쩌다가. 네. 옆에 계신 분 누구세요? 사로입니다. 사로. 사로. 타로. 토라. 뭐. 이야. 아니 좀 우리 황신세 패널 놓으신 분 나 이웃집 언니 이웃집 마녀 뭐 이웃집 아저씨 동생 형님 이런데 어느 순간에 다 시사로 나오니까 토하고 태하고 야 역시 시사는 진짜 별로 그렇게 썩 깔끔하지가 않군요. 네, 어쨌든 네. 오늘 타로하고 사로하고 진짜 같이 시사 해야 되는데 너무 좋으신가 보죠? 아, 네. 네. 선생님이 너무 좋네요. 아, 그렇지. 분위기 좋아요. 우리 황심서 시사 방송 분위기 좋습니다. 근데 오늘 무슨 사연 가지고 나오셨어요? 아, 네. 지방선거랑 관련을 해서 이제 정당 공천에 대해서 민주당 권리당원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다고요? 네, 보내주셨습니다. 네. 좀 읽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민주당 권리당원입니다. 민주당 공천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안타까운 마음에 사연을 올리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권리당원의 상향식 공천보다는 지역위원장 또는 유력 정치인 몇몇의 입김에 따른 하향식 공천이 여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힘으로 불러모은 수많은 권리당원을 바보로 아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26일 민주당 서울시당은 강남구청장 후보 선출 방식을 3인 경선으로 하는 방안을 고지했다가 실무자 실수라면서 삭제한 수정안을 고지했습니다. 지난 5월 3일엔 일부 강남구 지역당원이 국회 기자실을 침입해 예비후보들의 스펙이 약하다며 전략공천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서울중구청장 예비후보는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커터칼을 꺼내 자해를 시도하며 23년 동안 당에 헌신한 나는 뭐냐며 소리치다가 국회 방어원에게 커터칼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중구청장 후보 전략공천에 반대하는 김태균 예비후보는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서 공천이 원칙 없이 진행됐다, 경선을 도둑맞았다며 항의하고 민주당사 앞에서 삭발식도 했답니다. 이런 소동들이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월 개정된 당원 당규에 따라 공천이 이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당원 당규에는 상대 당 후보 전략에 따른 효과적 대응이 필요하거나 공천 신청자가 없는 지역, 경쟁력이 약한 후보자의 단수 신청 지역,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지역, 심사 및 경선 과정에서 법률상 문제가 발생한 지역 등에 대해 전략 공천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새누리당도 공천 파동을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기억이라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민주당 지지도가 높아서 오히려 이때야말로 부담 없이 개혁 공천으로도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의 행태는 정말 적폐청산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이나 이전의 정당의 공천 행태에서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일까요? 황상민 박사님, 왜 국민들이 촛불로 나서 제1당으로 만들어준 민주당의 모습은 여전히 자한당이나 새누리당과 같은 과거 보수정당과 그리 다르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왜 이렇게 구태의연한 정당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는 것일까요? 일부 사람들은 당의 공천을 현재 하향식 공천에서 상향식 공천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현재 공천이 하향식인지 상향식인지 그것조차도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요? 정말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민주정당의 공천인지 그것부터 박사님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 정당의 공천은 마치 군주주의 시대 왕이나 상황의 역할을 하는 분이 그냥 어떤 사람을 공직에 임명하는 그런 프레임 임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정당 지역위원회는 현재 50대 이상의 남성 위주로 돌아갑니다. 이렇다 보니 여성이나 청년들에게는 제대로 된 기회가 돌아가기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30대이고 권리당원이 된 지 1년도 안 된 저도 공천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현재 이 나라 정당의 공천제도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지적한 거 맞죠? 이렇게 질문하다 보니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 저도 조금 헷갈립니다. 박사님의 해안이 필요할 듯합니다. 문제에 분명히 있는 거 맞죠? 네, 정당 공천 현재 네. 문제 분명히 있는 거 맞죠? 네,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꼭 여당이 되면 언제나 이런 헌선이 빚어지고 있거든요. 여당, 야당은 문제가 없나요? 야당 쪽도 발생하긴 하는데 네. 여당은 공천 곧 당선이니까 아예 예선부터 아주 심하게 싸우는 것 같습니다. 아, 싸운다. 뭐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럴 수 있는데 이 국민들의 뜻을 따르는 또는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뽑는 것이 선거라면 정당은 그것을 대신해서 자기들 뭐 당원들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당원들을 대표하기는커녕 지도부의 입맛에 맞는 또는 지역위원장의 뜻에 따르는 사람을 뽑게 만든다. 그거는 뭐 무슨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거는 진짜 이 몇몇이 갈라먹고 해먹는 정치고 그게 이 옛날 전제주의 왕이 하는 또는 일부 귀족들이 하는 거 뭐가 달라요? 저는 가장 화가 나는 게 사실 지난번 총선 때 새누리당 네. 옥새 들고 나렀어 하면서 네. 진짜 국민들을 우습게 하면서 지들이 뭐 당은 당규에 따라서 공천을 했다는 등 뭐 이 그런 거짓말 이항구 뭐 공천위원장 공심위 위원장 막 거짓말 했잖아요. 네. 실제로는 청와대에서 박근혜가 실제로 저는 지시를 했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최순실의 입김과 또 문고리 3인방이 박근혜를 빙자해가지고 전달해주지 않았을까 싶고 또 그 주위에 최경환이나 뭐 윤상현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 뭐 진박 감정사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공천권에 행사를 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해먹었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이제.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뭐 중구 전략공천 때문에 난리 나고 또 뭐 강남구청 강남구 뭐 전략공천을 하겠다고 날리고
그다음 또 뭐 몇 군데 전략 공천 이미 해놓고 난리잖아요.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누군가가 네. 또 자신의 또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신의 정치를 예, 그분들이 또 힘을 지금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지금 그 민주당 안에서 당 대표 추미애 대표님이나 또 각 지역의 당협 위원장을 하신 국회의원 국회의원장 강남구 누구예요? 일단 전현희 의원님도 전현희 의원 그분이 이번 사태를 일으킨 그 당원들이 그 소속 아, 지역구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분들은 당신의 올챙이 시절을 모르고 지금 본인이 깨구리가 됐으니까 좀 더 영역을 행사하겠다 이 상황이 된다고 보신단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진짜 이분 질문에 대해서가 사실은 답변을 해주기가 그런 게 어떻게 하면 30대이고 권리당원이 된 지 1년도 안 된 저도 공천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혹시 민주당 권리당원이세요? 저는 당원은 아니고요. 당원은 아니고요. 혹시 어디 당원은 아닙니다. 당원의 두 분 정당의 당원은 아니시군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선거에 나가실 생각이나 관심이 없으시군요. 네. 그런데 저도 사실은 민주당의 당원도 아니고 만일 지금부터 우리가 다음에 어디 정당에 공천을 받아서 나간다. 30대신가요? 네. 네, 30대. 40대. 40대입니다. 50대. 어이. 이분 사연은 50대 이상의 남성 위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제가 뭐 공천 받겠다 하면 어느 정당이 공천 주겠어요? 이거 구체적으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항상 구체적인 가정을 하고 풀어야지, 뻔한 이야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민주를 주장하는 정당일수록 민주적이지 않다. 그거 제가 이야기 이미 했잖아요. 뭐 바른 미래당은 털린 과거당,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은 복제 반한국당 이렇게 된다라는 거 다 지금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나홀로 독재당 뭐 이런 속성이 있다는 거를 이미 우린 진단이 됐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그게 30대다, 여성이다, 또는 50대 남성이다, 뭐 이게 중요한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을 보면 이 기본적으로 누구 끈앞풀이 되거나 누구 파에 속하거나 누구 연줄이 있지 않으면서 내 나름대로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하겠다, 또는 정치에 참여하겠다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정당 공천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게 이 사연 주신 분의 질문에 부합하는 질문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분은 공천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진짜? 그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네. 권리당원 명부가 공개가 안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권리당원의 명부가 공개가 되어 있지 않고 경선을 하고 있는데 아, 그거는 강남구만 해당이 되지 않고 이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경선을 하는 경우에 신기하게도요 그 당원 명부가 경선 후보자들한테 공개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공천을 받기 전까지는 당에서 그 후보자들한테 예비 후보자들한테 그 지역의 정당원의 명부를 공개하지 않아요. 혹시 외국은 공개하는지 안 하는지 혹시 아세요? 선거인 명부는 당연히 공개가 대상이 되어야 되고 공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거는 누군가가 그 정당에 대해서 소송을 하든지 해서 공개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자기 당원들한테 지지를 호소할 수 있잖아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아무도 안 했죠? 그 수임료, 변호사 수임료가 없어서 안 했는가요? 이번 오는 총선에서부터라도 지역구의 선거인 명부를 정당은 공개해야 된다라는 거를 선관위에 요청을 하고 정당에서 그걸 하지 않았을 때는 정당의 존립 근거 또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거에 대한 헌법 소원을 내면 되잖아요. 네. 그 변호사 혹시 수임 받고 싶으시면 한번 그거를 내시면 어떨까요? 저는 그게 신기해요. 요즘 변호사들이 일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먹고 살기 괜찮은가 보죠? 아마도 그 정치를 하고 싶은
변호사들은 못할 것 같고요. 네. 왜요? 찍힐까봐? 찍힐 것 같아요. 아, 그럼 어차피 두 분은 잘 됐네. 두 분은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거를 네. 소송을 하라고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 한테 일거리를 받으면 되겠네요. 당연히 사연 보내신 분부터 접촉을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혹시 황진수를 대표해가지고 한번 그 사건을 수임을 받으시면 안 될까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하시는 거죠? 일단 왜냐하면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정당의 공천의 대상이 되려면 정당이 확보하고 있는 정당 명부는 그 정당의 공천을 희망하는 예비 후보에게 공개가 돼야 된다. 정보 공개법에 그게 포함이 돼야 된다. 라는 정도의 요청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 지금까지 아무도 안 했을까? 신기하네요. 깜깜이 선거다 이렇게 불만만 얘기했지 아무도 소송을 하려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이 변호사 수입료가 비싸서 그런 거 두 분 좀 싸게 해주실 거죠? 예, 네, 싸게 해주시는다는 오늘 방송에서 약속을 하시는 거 맞죠? 처음 한 것만 싸게 해드리고 그렇죠. 예, 네, 그 다음에는 기본 수임료대로 받으세요. 아, 그거에 대해서는 전 뭐라고 안 했어요. 그래도 표준 기준에 받아야지. 너무 싸게 하면 이 전문가로서 이 존심의 문제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일단 그게 필요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정당 명부가 그러면 이제 공개가 되게 되면 공천을 받을 수 있으려면 본인이 사실은 상향식 공천이든 하향식 공천이든 간에 그 지역구에서 성산이 있는 사람을 정당에서는 네. 당연해야지 성산이 없는 사람을 한다는 거는 그건 너무 힘들거든요. 그 자해행위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해행위를 하지 않게 이제 열심히 그 적어도 당원들한테서 5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 웬만해서는 그리고 당원들한테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이 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지지율이 낮을 가능성은 없는 거죠. 네. 이것이 진짜 정당 공천을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굳이 아주 유망한 사람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뭐 정당에서 전략 공천을 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확실하게 되는 근데 사실은 이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새누리나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낙하산을 하는 거는 그 지역에서 뚜렷하게 유망 신임이든 유망 정치인이 보이지 않을 때는 누구나 조금이라도 이 내가 신세를 줬고 또 우리 정당을 위해서 기여를 한 사람한테 뭐 떨어질 값에 기회라도 주자 이런 마음으로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민주주의에 반한다 라고 주장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뭐 전략공천을 하는 게 문제다, 이게 상향식이다, 하향식이다 이거 이슈가 아니라 어쩌면 선거인 명부를 정당의 예비 후보들에게 공개를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뚜렷하게 지지한다 안 한다 라는 게 확인만 된다면 적어도 전략공천의 대상이 되는 지역구가 됐든 아니면 경선에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덜 억울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냐 이거예요. 이 분명한 거를. 항상 어딘가에는 이런 정보 비대칭을 만들어서 나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은 모르게 해야지 뭔가 유리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데 그런 거는 너무 업무론적인 시각이고 또 마치 정보 비대칭 이게 뭐 엄청난 큰 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정보를 공개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도 이 각 정당별로 어떤 문제를 또 많이 언급하냐 심지어는 선관위에서도 별로 그렇게 내키하지 않는 그런 입장은 뭐냐 그게 공개가 되면 선거판이 과열될 거다. 그리고 내한테는 출마한 사람이 전화라도 오고 내가 누구를 찍어야 될지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기회를 더 줘야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러는데 또 그 이 정당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기한테 집중적으로 후보자의 뭐 전화나 문자나 이런 게 오게 되면 귀찮아할 거다. 참 거의 고양이가 지 생각해주는 듯이 사실은 대부분의 선관위나 또는 선거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누군지를 이 유권자들한테 속속들이 다 알려지는 것을 원할까요? 아니면 내가 누군지를 유권자들이 알 수 없게 하고 그냥 정당의 이름으로 찍게 만들어라 이런 마음일까요?
후보자들은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알리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죠. 자신 있는 사람은 좀 알리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자기가 어떻게 당에 기대서 당선되고 싶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알려주고 싶을 것 같아요. 두 분 생각이요. 저는요. 더 극단적으로 향해서 대부분의 한국에서 정치인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당에 기대서 자기가 선택되기를 원하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있는 그대로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심리적으로. 왜 그럴까요?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뭐가 이해가 안 아니요. 짓는 게 더 좋을... 당연히 인기가 더 있어야 연예인... 들처럼 인지도가 높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본인은 선거 운동을 하면 본인이 알려지면 인지도가 올라가서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혐오감이 더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객관적으로는 혐오감이 생길 것 같긴 한데 객관적인 객관적이라뇨. 아니 그렇게 자해적인 자학적인 발언을 하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어이 그렇게 자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 내 뜻은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러 나오시는 분들은 진짜 자신이 이 국가와 사회와 또 자기가 일하는 또는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인가 아니면 내가 그동안 웬만큼 먹고 살만하고 내가 웬만큼 이렇게 사람들한테 관심도 끌만하고 인기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확실하게 한 자리 차지해가지고 놀고 먹겠다 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분일까 어느 쪽이 그럴 것 같아요? 놀고 싶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놀면서 대우받는 거 그게 대한민국 최고로 좋은 자리가 선거로 돼가지고 얻는 자리거든요. 놀고 먹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주민들이 속속들이 알기를 원할 것 같아요. 아니면 대충 당 이름으로 묻어나가기를 원할 것 같아요. 묻어나가기를 당을 당에 기대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선거에서 인지도가 있다는 사람들은 되게 방송 출연 많이 해가지고 알려진 사람 그리고 뭐 장차관이나 높은 자리 해가지고 좀 알려졌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선거에 나오고 또 그런 사람들이 당선이 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인물라면 그 사람이 어느 학교 나왔는가 뭐 그 사람이 무슨 자리에 있었던가 이걸 인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지도자하고 뽑아봤자 다 그놈이 그놈이 되는 상황이 바로 그래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로님께서도 진짜 놀랍게도 아니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럼 당신이 알려지는 건 좋습니까? 아니요 제가 알려지는 거는 싫어할 것 같아요. 이런 황당한 이거는 자학개그도 이만한 자학개그가 아니에요. 제가 아는 그 정치 지망생 한 분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거를 나가려면 신용카드부터 해서 낙타불량이네요. 딱 정리를 해놓고 나가야 된다고. 그럼요. 그래서 현금을 쓴다고. 아 그럼요. 적들이 나를 알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정당의 공천으로 나를 포장하게 만들어라. 오죽했으면 드루킹의 이 댓글 부대도 동원하고 매크로도 필요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선풀운동 나도 선풀운동 좀 받았으면 좋겠어. 왜 이 황신선을 악플만 닫는 인간들이야? 아 진짜 드루킹을 한번 소개 이분이 지금 왜 이러시다 이분이 본인 공천 받을 가능성 없다고 지금 막 나가자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우리 지금 이 사연 보내주신 분 공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정당에서 이야기하는 상향식 공천, 하향식 공천 그거는 다 그냥 쇼하는 이야기고 뻔한 이야기고 그리고 항상 정당에서 할 말이 없을 때는 당은 당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서 공천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석기 있던 정당에 공천 완전히 알아서 열심히 했죠. 저는 사실 뭐 이석기가 뭐 주적이 어떻게 되고 뭐 색깔 논쟁할 때 그거보다는 저도
저놈의 동네도 진짜 개판이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자기들 공천하는 거를 지들끼리 지맘대로 하면서 민주주의 운운하는 활동을 했다는 것 되게 웃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그 정당의 후손이 지금 또 다른 어떤 정당이 됐지만 그거는 이 나라에서 야당이든 여당이든 관계없이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정당들이 전부 다 이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만들고 그 수뇌부에 의해서 지들끼리 권력을 나눠먹는 그 구태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했다는 이거는 20년, 30년 민주화 운동을 한 집단이나 하지 않은 집단이나 또는 권력을 굳게 짓던 집단이나 본인들이 정치 활동을 하면서 배워왔던 행동들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치 활동을 했든 재야 활동을 했든 민주화 투쟁을 했든 똑같아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활동은 권력 투쟁이거든요. 권력 투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을 얼마나 잘 따라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한국의 정당의 기본적인 속성이고 또 그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권력을 얻고자 하고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학습한 가장 대표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이 사연 보내준 것처럼 신선하게 촛불 개혁 그 바람에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이 나라를 좀 더 바꿀 수 있는 정치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니까 아주 구태의연한 행동을 하는 기존 정당 거기에 조금 더 나설 수 없는 문제에 지금 처해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저 마음 같아서는 진짜 이태리 혹시 5성 운동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들어봤습니다. 이태리 5성 운동이 10년 전에 시작했는데 그때는 진짜 풀뿌리 민주주의 소위 말하는 상향식 공천 이 부분을 가장 나름대로 잘 실현해가지고 지금 10년이 지났을 때 얼마 전에 이태리 총선에서요 1당이 됐어요. 최고의 득표를 얻었어요. 물론 그래봤자 30%가 안 되긴 했지만은 그런데 그런 식의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활동이 시민운동 일어나듯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이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안타까워요. 혹시 오늘 이 방송을 기하로 그리고 정당 명부 소송 우리 하시는 거죠? 네. 네. 그걸 기하로 대한민국에서 진짜 풀뿌리 민주주의가 일어나는 정당 운동이라는 거를 혹시 해보실 분 있으면 황심소에 사연 보내주시고 황심소를 모태로 해가지고 만드는 정당의 공천의 대상이 되고 또 공천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황심소가 정당이 될 거냐? 그거는 제가 좀 잘 모르겠고 적어도 뭐 이게 어느 정도 숫자가 모여지면 우리가 여당인데 붙는 거야. 그래가지고 적어도 드루킹은 뭐 누구한테가 청와대 누구 써 뭐 이렇게 한 압력을 했는데 우리는 적어도 이런 우리가 지지해주는 사람을 공천을 해주지 않으면 너희들을 우리는 공격하겠다 라고 하는 세력을 만드는 거야. 어때요? 좋은 좋은 견제일 것 같았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스스로 이 정당 한다고 해서 조그만 정당을 만들 게 아니라 이 가장 유력한 정당을 항상 지지도 하고 견제도 하면서 새로운 인물을 공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아, 이 황심소 방송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이게 정당법이나 선거법에 일리가 될까요? 지금 당장은 위반하는 거 아, 그래요? 네. 한번 그거 찾아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 선거가 뭔지 이번 선거는 너무 늦었고 다음 선거에는 우리가 황심소 뭐 후원 집단 내지는 황심소 파 황심소 뭐 파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기성 정당의 세력 이상으로 우리는 공천을 할 수 있는 그 활동을 한다. 아 오늘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 황심소 청취자분들에게 이 사연 주신 분의 우리는 소원을 들어주겠다. 라는 취지로 나가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 공감합니다. 네. 아 공감하세요? 네.
아이, 두 분이 너무 공감을 쓰는 거야.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데. 오성운동을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이 더불어민주당이 보수당이 되고, 오성운동을 한 당이 야당이 되는 게 정말 제대로 제 편이 되는 게 지금 자한당하고 같은 지금 뭉텅거리를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이 여당과 야당의 구분이 없이 사실은 정당의 공천이 민주주의의 기반에서 제대로 일어나는 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하는 정당을 매번 선거 때마다 우리는 지지하겠다. 라는 취지로서 만들어지는 정당과 유사하지만은 정당으로 모습을 갖추지 않는 일종의 정치 세력화 시키는 거예요. 말하니까 좀 멋있네요. 네, 해안이십니다. 아, 아, 우리 한번 이 혹시 이런 데 관심 있으시면 또 사연 보내주세요. 좀 더 이야기할 때마다 조금 조금씩 발전해지고 구체화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자. 네. 이 게임만 집에서 게임만 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시민 활동, 정치 활동에 모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 더 이상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서 혈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공간에서 새로운 혈맹을 만드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당 이름을 닭간당. 훌륭해요. 닭간당. 닭간당 좋습니다.